제작진은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북쪽으로 차로 9시간 정도 걸리는 무스리로 향했다. 히말라야 산자락을 굽이굽이 하염없이 오르다 보면 해발고도 2,005m의 산꼭대기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인도와 티벳의 경계지역 무스리. 인도인과 티벳 고산족들이 모여 사는 고산마을이다. 바로 이 마을에서 제작진은 아주 특별한 아이들을 만났다. 히말라야 산맥. 이 깊숙한 곳에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기숙학교가 있다. Hi, we're gonna be on TV. 기숙사의 일요일 오후. Hello, where are you from? Nepal. You, where are you from? Delhi. Nepal. Punjab. Korea. Korea. Yeah.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국제학교 우드스탁. 우드스탁의 역사는 18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선교단에 의해 설립되어 15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드스탁은 4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국제적인 명문학교다. 현재 초등부에서 고등부까지 470여 명의 학생들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Our philosophy of education at this school is that we're trying to prepare students to be leaders in the global community of the world. 일요일에 한가한 시간. Hey boys, everybody come quickly. We have checking right now. 조용하던 기숙사가 갑자기 술렁인다. Hey boys, check-in. 지금이 무슨 시간이죠? 아, 체크인이라고 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 아이들이 다 룸에 들어와 있는지 또 뭐 아픈 애는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체크인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부부가 사감으로 있는 남학생 기숙사의 인원 점검 시간. Okay, everybody, quiet. We will start our check-in right now, okay? Aditya. 한 명도 빠짐없이 인원 체크는 필수다. Zach. Okay. Today is the chapel Sunday, okay? So you should leave by 6:30. Okay. 그날 학사 일정에 대한 정보도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휴게실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한쪽에 마련된 조리대에서 요리가 한창인데. What are you doing now? I'm making strawberry rice. You were making all day. I was going to make other than all thing. Strawberry rice would be better. Yeah. I'm more famous grammar dax and all that. You didn't check lunch. Huh? No, we had lunch, but we just make stuff. It's like, yeah. Lunch isn't that great after all, so. Yeah. Need some extra food. 돌덩이를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 이런, 입댈라, 조심해요. 제법 먹음직하게 보인다. 당장 먹기부터 할 줄 알았는데 설거지부터? 이게 단체 생활의 기본이죠. 근데 안 먹고 어디 가요? 으흠, 여자친구 먼저? 쉬는 것 같은데? 내가 술 먹잖아. How about his food? Soulless? Okay, good. 에이, 까다롭기는. 속 좁아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싱거운 게 몸이 좋은 거야. 뭐라? 너 짜게 먹으면 얼굴 미워진다.
그래서 내가 미워? 아니, 이뻐. 같은 시간 기숙사 한방 식구들이 모여 앉았다. 수학 문제 풀이가 한창이다.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친구에게 스스럼 없이 배운다. 아, 내일 이렇게 한 단원 배운 거를 이렇게 테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우드스탁에서는 어디를 가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24시간을 친구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친구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다. It should be the same thing. Studying together, actually, if you have difficulties, you can just solve it. But self-study is actually for like smart people. You just do it on your own. Stuff, yeah. 한 달에 한 번 전교생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학교 우드스탁의 오랜 전통이다. 인도의 교육의 그 어떤 정말 엘리트 교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캐톨릭 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요새 와서 퍼블릭 스쿨이라서 사립학교가 그 모델을 따라 들어오는 건데 이 캐톨릭 스쿨은 지금은 이제 종교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설립인가를 안 내주는 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그 수준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